내가 서울서 저기 완도로 귀촌할 때 지팡이를 짚었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런데 아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뭐 저기 80씩 넘는 사람들도 멀쩡하고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사람들 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남아서 그냥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는데 허리도 꼿꼿하고 뭐 무릎도 그냥 그거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여기가 간제비가 많이 나와요. 아주 요쯤 되면 간제비가 값도 싸고 작은 것은 부드러워서 뼈채 이렇게 홍어에처럼 무화하고 저기 저 이 간제미를 설탕하고 식초하고 소금 넣은 물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한 뭐 몇 시간 있다가 담궜다가 이렇게 시간 없으면 잠깐 담궜다가 꼭 짜서 담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물미역을 해 놓으면 아주 해조류 미네랄 풍부하고 칼슘 풍부하고 뭐 노인들한테도 좋고 어린아이들 뼈가 건강치 않은 사람한테도 좋고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예, 나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얼려놔요, 이걸. 그리고 이제, 저기, 그, 간제미가 살이 통통한 것은, 살만 하고 뼈는 이렇게 구글 끓여요, 이렇게. 뼈하고, 미역 넣어서 끓이면 정말 환상적이죠. 건강에는 너무 좋죠. 알칼리성 식품인데다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중간층이 작은 간제미는 뼈채 먹을 수 있어요. 예, 오두고둑 뼈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살이 깊은 거, 큰 것은 살을 발라내고 뼈는 세니까 이제 그것은 이렇게 국을 끓이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꼭 짜놓은 것인데 이건 이제 저기 초고추장에 이제 무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죠. 입맛도 돋구면서 건강에도 너무 좋은 간제미 미역 초무침이에요.